네, 추리소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로드.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녹화를 했는데, 그 15분 분량이 저장이 되지 않고 게임이 튕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잘 되거나 대망군? 아,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는 누구지? 저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아저씨? 야, 너 뭐한 짓이야? 이럴 어째? 내가 뭔가 잘못했나? 대만군, 이 녀석은 누군가? 아, 이번에 저희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부원입니다. 많이 모았나 보지? 그럼요. 교감 선생님? 아, 난 죽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지. 저요? 그래, 자네, 대답해보게. 이 동아리 부원은 전부 몇 명인가? 아, 저이 친구 아직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네, 대만군. 아, 그게. 자, 몇 명이지? 1,000명은 너무 심했다. 0명도 너무 심해. 사실대로 얘기하자, 4명. 그러니까 4명인데요. 이런. 역시 그랬구만, 그랬어. 저, 그게. 대만군? 네. 나한 약속 잊지 않았겠지? 아, 네. 이번 학기까지 부원을 5명 이상 모으지 못한다면 해체한다는 거 말이네. 뭐 그게 학교 학칙이기도 하고 말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렇지. 아직 2월이니까 말이야. 봄방학 전까지야. 그때까지는 부원 5명 못 채운다면. 네네. 그럼 난 가겠네. 짐절 정리해놓고 다른 부서가 써야 하니까. 네, 덜컥. 저, 괜찮아요? 뭐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야기 좀 하고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지? 뭐? 뭔가 잘못한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 미안해.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게 크로니까. 원래 우리 학교 동아리 최소 있는 기준이 5명이거든. 그런데 우린 가온이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3명뿐이었으니까 없어질 위기에 있던 거지. 그런데 네가 교감 선생님께 방금 우리 동아리가 4명뿐이라고 말해버렸어. 진짜 뭐 저런 게 들어와서 나가버렸네. 이제 어쩌면 좋지? 2000땡땡년 2월 2일 제1과학고등학교 주차장. 여기 계셨네. 일단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지? 저 선배. 불러도 대답이 없네. 화난 건가? 역시 그런 거겠지? 저 꾸액. 엄마야. 깜짝 놀랐네. 휴. 제가 더 깜짝 놀랐다고요. 꾸액이 뭐야? 아, 가온이구나. 웬일이야? 저 그게 정말 죄송해요. 뭐가? 그게 그러니까 저 때문에 동아리가 없어진 게 생겼잖아요. 응? 그게 죄송하다고요. 그게 왜네 잘못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건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아니, 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처음 김준 선생님이 동아리 배정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 네.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저 생각보다 머리는 좋거든요. 아, 그래?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정답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뭔가 외우라고 하면 금방 외우겠어요. 그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런 눈치가 없어서 지난번 학교에서 친구 한 명도 못 사귀었거든요. 훗.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네? 사람은 누구나 단점 하나씩 갖고 있어. 네가 고민한 것도 결국 그런 것들 중 하나겠지. 나만 해도 그렇잖아. 추리소설 창작 동아리 만들겠다 마음 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결국 부원도 못 모으고. 정말 죄송해요. 도대체 뭘 죄송하다 하는 거야? 동아리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걱정 마,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네?
무슨 방법이라도... 아니. 걱정하지 마. 세상 일은 어떻게 되게 되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 사실 그렇잖아. 세상 일은 결국 어떻게든 되게 되었다는 거야. 네. 자,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고. 2000년 2월 3일 제2과학고등학교. 또 경비를 만나겠죠? 잠시만 일단 세이브를 해야겠습니다. 저장. 눈이 내렸네. 아침 내렸나 보다. 그런데 짧게 내린 것 치고는 많이 쌓여있네. 운동장이 우연 하얀 걸 보니까 말이야. 아, 눈이 와서 또 지각을 하셨다. 아? 누구? 여기다 여기. 아, 저... 뭐 임마? 아, 맞다. 이제 알아보겠냐? 성깔 있으신 거 보니 그 경비원 아저씨구나. 뭐? 아, 아니에요. 헤이. 큰일 날 뻔했다. 어떻게 하지? 말 걸어. 저 아저씨... 없으시네. 그냥 들어가도 될까? 뭐 임마? 사람 앞을 두고 어딜 가? 아, 들리셨어요. 어떻게 할까? 아니, 지각했냐고 하면은 당연히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경비가 좀 이상해요. 온 세상이 하얗다. 이상하네. 학교가 조용해. 아, 오늘도 내가 늦었구나. 그러니 운동장 학생이라 아무도 없겠지. 그걸 이지하셨어? 죄송해요. 어떻게 할까? 말을 건다. 저 이제 들어가봐도 될까요? 어디 들어간다는 거야? 교실에요. 등교 시간 1시간을 넘겨서 나타난 녀석이 당당하게 말하는 꼬락서니 보소. 저 늦은 건 정말 죄송한데요. 내가 왜 이 아저씨한테 죄송해야 하는 건데? 아무튼 늦었으니까 그만큼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렇죠. 늦었으니 빨리 들어갈 수업도 들을 수 있을 거고. 일리가 있군. 그렇죠? 그럼 전 이만. 그래, 들어가 봐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아침마다 힘들어 죽겠는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그럼 들어가 볼까? 분명 지각한다고 혼나겠지? 야, 잠깐. 또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 이 말을 하려고 했어. 그래, 거참. 이제서야 기억이 나네. 뭔데요? 오늘 들어가 봐야 수업 안 할 거야? 아니, 못하는 거지. 네? 왜요? 왜긴 이 녀석아, 살인사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아, 살인사건... 아니, 잠깐만. 그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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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을 말하듯이 얘기를 해. 네? 살인사건이라고요? 그래, 살인사건. 절도사건도 아니고, 폭행사건도 아니고, 살인사건? 어참, 젊은 것이 벌써부터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아, 잘 안 들리나? 그런 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 참 귀찮게 노네. 집에 가든지 들어가든지 알아서 해. 네. 아저씨가 붙잡았잖아요. 아무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네. 일단 들어가 볼까? 2000년 2월 3일 제1과학고등학교 주차장. 웅성웅성. 오가는 학생들의 대화도 분위기도 표정도 전부 다 심상치 않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난 모양이다. 뭐 경찰차가 들어있는 것만으로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저 경비 아저씨가 적어도 빵을 치진 않았나 보네. 어? 넌? 아, 이 아이 이름 뭐더라? 분명 추리소설 창작 동아리 부원이었는데 저 그게 그러니까 넌... 분명... 아, 안 그래도 안 좋게 찍힌 마당에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 피장 너무 무서워. 자기 이름 기억 못해서 화가 난 거겠지? 저 미안해. 내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어? 사라져버렸네? 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아, 신경 쓰지 마. 너는... 안녕, 나야. 저번에 동아리방에서 봤지? 아, 그래. 리처드구나. 헤이. 아, 다행이다. 얘는 이름을 먼저 말해주네. 자기 누나랑 달리 굉장히 친절한데? 수지, 저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쟤 지금. 응, 내가 잘못하긴 했지. 나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으니.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럼?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대망 선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있거든. 그래? 대체 왜? 이번 사건에 대망 선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선배가 심각하면 괜히 자기도 심각해지니까. 그렇구나. 아무튼 괜히 신경 쓰고 그럴까봐 말해주는 거야. 고마워. 친절하네.
아마 오늘 수업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네. 아, 맞다. 왜 그래? 선배 말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글쎄, 조금 전까지는 사건 현장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거 보고 왔어. 그게 어딘데? 4층에 있는 3학년 일반 교실.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나저나 동아리가 없어지기 말아야 될 텐데. 그러게, 그렇게 되면 선배 너무 슬프잖아. 그렇게 되면 수지, 아니 누나가 부를 히스테리는,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 뭐야, 그것 때문이었어? 아무튼 일단 올라가 볼까? 2000땡땡년 2월 3일 제1과학고등학교 3학년 일반 교실. 웅성성. 이 녀석들 빨리 교실 돌아가지 못해? 3학년 일반 교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복도에 몰려들어 계속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교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소리쳐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갈 생각이 없나 보다. 뭐, 애들이 항상 그렇지. 나도 애들이지만, 어떻게 하지? 주위를 봅시다. 여기가 사건 현장인가? 살인 현장이라곤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지럽히진 않아. 책장들도 비교적 가지러운 모습을 놓여있고, 경찰들은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사건 현장다운 모습인 건가? 어? 저건 뭐지? 책상 위에 종이가 있는데? 잠깐 슬쩍 볼까? 어이, 동작 그만. 어?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냐? 기약? 어이씨, 깜짝이야. 내가 더 놀랬네. 이 아저씨는 누구지? 정말 험악하게 생겼다. 후, 까무르실 뻔했어. 그러니까 여긴 들어오면 안 되지. 여긴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아,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특히 그거 증거물을 당당 물러나지 못해? 아, 이 종이 쪼가리? 내가 보려고 했던 이 종이를 말하는 건가? 이게 뭔데요? 증거물엔 함부로 말해줄 순 없지. 아, 네. 그럼, 게다가 그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는 유서라고. 아이고, 말해버렸네. 이 아저씨 뭔가 어리버리해 보인다. 조금 더 캐내볼 필요가 있겠어. 어떻게 할까? 말을 건다. 저, 아직도 안 갔냐? 네, 경찰 맞으세요? 뭐? 아무래도 좀 경찰 같지 않으셔서요. 왜? 너무 험악하게 생겼나? 아, 그런 말은 아닌데. 괜찮아. 원래 그런 말이 많이 듣지. 난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범죄형 형사란다. 아, 네. 범죄형. 이름부터가 범죄형이네. 어떤 의미로는 잘 어울리는. 어떻게 하지? 말 건다. 저 형사님. 아, 귀찮게 하네, 진짜.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그렇잖아요. 분명 형사님께서 살인사건 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했나? 물론 그 말은 경비 아저씨께 들은 말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쿠, 이놈의 미. 학생들이 별의별 다 했구만. 그래, 살인사건이다. 그런데 그게 왜?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살인사건이라면 누군가 누구를 죽였다는 소린데. 그런데? 유서라는 게 남았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생각보다 예리한 녀석이네. 네. 아니, 그건 예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이상했군. 그럴만하지. 이 사건 말이다. 누군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살로 꾸며놓은 사건이야. 아, 그렇군요. 피해자의 목에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살인이 확실하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체크 사항이네요. 내가 학생에게 무슨 말을 주절주절거리고 있는 거야?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해봤자 이미 다 말하셨다고요. 그럼 피해자는 누군지,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은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전부 흘릴 만큼 모청 사람으로 보이냐? 네, 이미 많이 흘리고 계시는. 이 학교 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호기심 많은지. 아까도 웬 남학생 하나가 꼬치꼬치 캐묻더니만. 아, 선배를 말하는 건가?
어떻게 할까? 말을 걸어야지. 저 형사님? 아, 바쁘다. 이제 그만 물어봐. 아, 얻었어요. 정보 여기까지인가? 어떻게 하지? 그럼 주위로 둘러봐야죠. 언제까지 거기 서서 그렇게 두리번거릴 거냐? 네? 아, 제가 안에 들어있군요. 그래, 그것도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는 증거들을 훼손하면서 말이지. 아, 어떤, 물론 그건 모르지만, 현장은 범인을 알고 있다. 그런 말도 모르나?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라고. 아, 네. 당장 발대고 저리 나가라. 네. 형사님이 더 쿵쿵거리고 밟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지? 이동한다. 그럼 이만 도망갈게요. 그래, 어서 집으로 돌아가. 네. 2000땡땡년 2월 3일 제일 과학고등학교 미스터리 서클 동아리방.